너는 큰 꿈이 없냐? 이걸 할 때, 야, 포부도 없냐? 이렇게. 그렇게 큰 목표가 없냐? 이렇게, 예. 큰 야망이 없나? 이렇게 할 때, 예. 그 속에 숨어 있는 뜻이 포부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뭘 안고, 이게 포부를 뭘 지금 가슴에 넣고 살아가고 있나? 이런 질문할 때, 포부도 없냐? 남자가 포부도 없어? 뭐 이런 이야기를 곁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포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질까 했을 때딱세 가지로 하세요. 자, 이렇게 먼저 정하세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렇게 첫 번째는 되고 싶은 거를 먼저 이렇게 딱 정리를 하세요. 첫 번째, 되고 싶은.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것이 이렇게, 이게 이제 무엇이 됐잖아요. 그것이 되었어. 그것이 되어. 자,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고 싶은가? 여기 이제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쫙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그것이 되어서 그걸 하고 싶을 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2번이지 2번 이거는 2번 이건 3번 그것이 되어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을 때 자, 무엇을 갖고 싶은가, 갖고 싶은가. 이렇게 해서, 이제 갖고 싶은 거. 이렇게. 세 가지. 예, 여기 딱 맞게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되고 싶은 거. 이렇게. 두 번째, 하고 싶은 거. 예, 이렇게. 세 번째, 갖고 싶은 거. 여기 우리 인생 전체 포부가 뭘 하든, 세 가지가 그대로 정확히 명료하게, 분명하게 갖춰져야 그 포부를 이룰 수 있어. 그게 먼저 요 포부를 크게 가지는데, 포부는 가질 게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도 없고. 다 함께 잘 사는 포부 말고 없어. 결국은 희희가 큰 꿈, 뭐큰 야망, 큰 목표 해봤자 같이 잘 먹고 잘 살자야. 그거 말고 없어. 그게 하나가 딱 명료하게 나오는 거야. 아, 내 사는 모든 삶은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왜냐하면,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자,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두 번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자, 세 번째, 나는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나는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누구든지 무슨 포부를 갖기 전에, 무슨 목표를 갖기 전에, 무슨 꿈을 갖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지, 무슨 꿈을 가져야 되겠구나가 나오고, 무슨 포부를 가져야 되겠구나, 무슨 목표를 세워야 되겠구나, 이게 나와. 이런 걸안 해보면 그냥 살아. 그냥 산다 해서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냥 살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진짜 이제 포부를 가지고 한바탕 살아보려면, 최소한 나는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어떻게 존재하며 살아가는지,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이게 나는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까지 좀 어려우면 요 제일 쉬운 거 요부터 하시라고. 네. 이거는 이제 쉬워요. 자신을 기름놔놓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숨을 쉬어야 살아간다. 이렇게 숨을 쉬어야 살아간다. 나는 밥을 먹어야 살아간다. 이렇게 쉽게 하라고. 그래야 이 3번이 딱 나와버리면 포부, 꿈, 목표 이런 게 그냥 정리가 딱 돼버려. 이런 게 하나라도 안 나오면 이런 정리를 하려고 해도 이게 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못 가. 중간에 가다가 또, 아이고, 뭐 하고 싶다. 뭐 자꾸 바뀌어.
왜? 명료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생긴 꿈이나 야망이나 이 포부는 변동이 생겨. 그래서 처음엔 거창했다가 포부가 자꾸 쪼그라든다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아이고 이제는 뭐 나이가 들어서 못하게 될게. 그런데 이걸 정확히 알고 나면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이 시간 공간과 상관없이 계속 한결같이 꿈과 야망 포부가 그냥 똑같이 일치해서 간다. 왜?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알았으니까.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뭐 나는 이게 숨쉬고 뭐 공기 덕분이고 뭐 밥물 나면 이렇게 하늘 땅 사람 농사지으고 뭐 배달해주고 뭐 전부 다 포함된 이게 나 아닌 것, 나 아닌 것. 그게 나는 어떻게 존재하냐? 나 아닌 것 덕분에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가? 나 아닌 것 덕분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덕분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은 덕분에 살아가니까 나 아닌 것이 잘 되지 않으면 나도 잘 될 수가 없구나를 이제 알아서 내 포부나 꿈이나 목표나 야망이 전부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구나가 딱 잡히게 돼. 이게 안 흔들려. 그래서 왜 취업하세요? 아, 다 함께 잘 살라고요. 왜 장가 가세요? 다 함께 잘 살라고. 전부 다. 왜 돈 보세요? 다 함께 잘. 이건 안 흔들리는 거지. 이게 딱, 이게 잡히셔야 돼. 잡히는데 여기서 이제 포부라 했을 때는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해야지만 끝나는 게 포부는 거창하게 내가 죽기 전에 해놓고 가야지. 이런 거 좀 들어가야 돼. 그래, 포부라 그래. 단어가 포부라 할 때는 아, 이런 생에 내가 해놓고 가야 되겠어. 뭐 이렇게, 예. 이렇게 제일 쉬운 것부터 하시면 돼. 그래서 공부를 할 때 항상 질문을 잘하면 답을 찾는 게 쉬워져. 그래서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나 이렇게 질문을 해보시면 그래 내가 숨 쉬어 살아가지? 밥 먹어야 살아가지? 숨 쉴라이 공기 덕분에 숨을 쉬네? 밥 먹나이 땅에 있어야 돼? 농사 지주에 이렇게 아주 쉽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 존재가 나 아닌 것 덕분에 존재하는구나 해서 이게 같이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나라고 이제 이렇게 확장이 되는 시간으로 가게 되죠. 대단히 중요한 자기 확장이 되죠. 그동안은 요 몸뚱이 요것만 몸뚱이 요것만 나라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네. 네, 나 아는 게 없으면 내가 존재를 못하구나 하는 아주 귀중한 것을 안 뒤에 포부를 갖고 꿈을 갖고 목표를 세우는 건 한결같아. 똑같아. 예. 근데 차이가 뭐냐면, 아무리 큰 꿈을 갖고 포부가 크더라도, 예. 이 기간을 정해야 돼, 이 기간. 기간을 정해서 하지 않으면 대부분 다 그냥 꿈으로 끝일 때가 많아. 예. 항상 여러분들, 이걸 요즘 영어로 데드라인이라고 그래, 데드라인. 딱 선을 그라고 그러지. 이게, 데드라인을 딱 끄어야 돼. 이렇게. 끌 때 요령을 하나 일러드릴게요. 1차로 이렇게 하겠다. 저도, 이거 뭐 아는 사람은 답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다 함께 잘 살아야 되겠다. 똑같이 나오니까 저도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해야 되겠구나 하니까 1차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거예요. 1차로. 또 2차로 이렇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요령은 간단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 그 자리에서 딱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 기도. 아시겠지?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기도부터 할 때는 기도.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를 100일 기도를 1차로 100번은 해야지. 이렇게. 지금 우리 65차 하고 있어요. 100일 기도. 오늘이 6413일째야. 2003년 5월 25일부터 했으니까. 그러니까 뭘 할 때 거창해 아주 출발을 가볍게. 그래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지? 기도할 수 있잖아. 그럼 기도하는 거야. 알겠지? 자기가 나는 뭐 자연을 보호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야? 아이 소리라도 줬지 뭐. 그 소리 줄 수 있잖아. 그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요. 그래서 출발을 뭐 가볍게 하시라고. 그럼 진행은 어떻게? 세심하게 하셔야 돼. 왜? 그래야
디테일하게 준비해서 더 탄탄하게 가. 그래야지 마지막에 마무리가 확실하게 되거든. 그래서 행동, 행동 방침이, 출발은 가볍게, 진행은 세심하게, 마무리는 확실하게, 이런 게 딱 서 있어야 돼. 그럼 자기 인생에서 그렇게 맞춰서 자기가 가겠대. 그래서 큰 야망, 큰 포부, 답이 하나밖에 없어.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고 나면, 왜? 같이 잘 살아야 되는구나. 말고 없어. 어쨌든 같이 잘 사는데 언제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1차로 이렇게 해, 1차로. 저도 1차로 100일기도 100번 하자. 이렇게 한 거야. 또 안 되면 2차로 100일기도 100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근데 될 수 있으면 1차에서 끝내도록 해야 돼. 그래서 이 데드라인이에요. 데드라인이 뭐, 사람이 데드가 죽는 거 아니에요. 딱 서로 끊어놓고 멀멀하게 하는 서니까 그 아래 끝장을 봐야 되겠다. 하셔야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포부가 크느냐, 꿈이 크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분명하게 그게 언제까지 하겠다는 기간이 있어서 진행이 되고 있나가 더 중요하다.